국경절 연휴 첫날 후베이성 상양시의 길가에서 한 여성이 기모노를 입고 사진을 찍는 두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쏟아지는 비난 속에 결국 기모노 여성들과 사진사는 경찰에 연행됐고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유명 관광지 항저우 시후, 한 남성이 관광객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남학신을 신고 일본식 우산을 들고 있었단 이유로 몸매를 맞은 겁니다. 중국에선 일본 옷이나 일본풍 제품에 대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모노를 입고 관광지나 전시장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하기도 하고, 기모노를 착용하고 거리를 걷던 여성이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모호성 논란으로 철회되긴 했지만 지난해엔 당국까지 나서 기모노처럼 민족 감정을 해치는 복장을 입으면 처벌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선 역사적 문제에서 비롯된 뿌리 깊은 반일 감정이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선 중국 내 일본인 학교 앞에서 괴한의 흉기 습격이 잇따라 두 차례 발생해 10살 일본인 초등학생이 숨지는 등 범죄로도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안팎에선 최근 몇 년 사이 대폭 강화된 애국주의, 민족주의 교육과 반일 감정에 대한 정부의 방조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